뒤에 이게 파란 불도 있고 빨간 불도 있고 그런데요. 어떤 사고인지 저는 처음에 어떤 사고인지 몰랐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사고인지 파악하시겠습니까? 보시죠. 어떤 사고인지 한번 파악해 보세요. 이 사고가 어떤 사고일까요? 아이쿠, 다시요. 뭐랑 붙였나요? 다시 한번. 오토바이랑은 안 붙였답니다. 여기서 뭐가 튀어나온 건가요? 여기서 뭐가 튀어나와서 블록박스 이렇게 때린 건가요? 다시 한번 그것만 보시죠. 아이쿠, 오토바이 진짜 큰일 날 뻔했습니다. 오토바이 여기 계속 서 있었던 거, 아, 서 있었네요. 계속 서 있네요. 오토바이 진행이 왔으면은, 와, 큰일 날 뻔했네요. 오토바이가 성경지명이 있었네요. 여기에서 오토바이가 계속 거기 서 있어요. 서 있는데, 오다가 거기서, 예, 오토바이가 멈춘 것 같습니다. 자, 오토바이랑 부딪히진 않았대요. 어디서 왔습니까, 차가? 뭐랑 부딪혔습니까? 블박차가 이렇게 가는데 오른쪽에서 뭐가 튀어나왔나요? 왼쪽에 튀어나왔나요? 전 뭘까? 뭐가 튀어나왔을까? 한참 찾았습니다. 근데 설명을 이렇게 해주셨어요. 이렇게요. 블박차가 이렇게 가는데 상대 차가 이렇게 좌회전에 나왔대요. 아까 우회전에 나온 차 있었죠? 그 뒤에서 좌회전 나왔대요. 이걸 보고서 다시 한번 영상을 보시면은 그런 파악이 되실 겁니다. 블박차 가죠? 여기 우회전에 나오죠, 차가? 예. 우회전에 나오고 그 뒤에서 오는 차가 여기 우회전에 나오고 블박차 들어가고 그다음에 여기서 좌회전에 나오는 차였답니다. 팡. 이 사고 마침 여기에 방범용 CCTV가 있었대요. 여기 찍힌 걸 보니까 상대차가 어떻게 나왔냐면요. 상대측은 선진입했다. 블박차는 과속했다. 그러면서 80대 20? 누가 80이라는 건가요? 블박차가 80이라는 주장인가요? 그것은 60도로였고요. 블박차는 한 40, 50 정도로 달린 것 같습니다. 글쎄요, 좀 더 되는 것 같기도 하고요. CCTV가 있어서 경찰에 연락해서 확인해 봤는데요. 방범 CCTV. 그랬더니 상대가 좌회전하기 전에 앞차가 우회전으로 나가고요. 그 다음에 좌회전 깜빡이도 켜지 않고 브레이크도 한번 밟지도 않고 직진차량이 오는지도 확인하지도 않은 채 좌회전은 직진차로로 진입했답니다. 이런 경우 직진차의 잘못과 과실 정도로 알고 싶습니다. 오늘은 제 의견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을 한번 구하겠습니다. 신호도 없는 교차로예요. 삼거리예요. 신호도 없는 삼거리에서 블박차 직진, 상대차 좌회전. 제가 항상 마르고 닳도록 설명드린 게 있죠. 신호도 없는 교차로에서는 직진이 우선이에요. 직진 대 좌회전 때 직진이 우선입니다. 하지만 모든 차에게 공통적인 거. 서로 못 보고 튀어나올 수도 있으니까 서행해야 된다. 좌우가 확인되지 않을 때는 일시정지해야 된다. 31조에 그게 나오죠. 그것을 기본으로 해서 이번 사고 과연 과실 비율은 블박차 속도 얼마나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요. 이번 사고의 과실 비율은 과연 누가 가해 차량이고 그리고 몇 대 몇일까요? 자, 여기서 네. 아, 오토바이랑 부딪히지 않았대요. 네, 오토바이랑 부딪히지 않았고요. 블박차 속도가 좀 빨라 보이지만 그것은 음악 소리도 있고 그 효과음도 있는 데다가 그 음악 소리가 효과음처럼 들리죠. 그리고 옆에 차들이 슉슉슉 지나가면은 더 빠르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네. 느낌보다는 실질적. 아, 여기 주차 금지하라고 그래. 딱 어떻게 옆에서